인천 영종도와 강화도 음식점 7곳의 업주들에게 자신을 군부대 부사관이라고 밝힌 뒤 대량의 음식을 주문하고 잠적한 노쇼 사건이 모두 같은 사람의 범행으로 추정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 강화경찰서와 중부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신원미상의 A씨를 추적하고 있는데요. A씨는 업주들에게 자신을 인근 군부대의 특정 이름의 중사로 소개하며 부대 식품결제 확약서까지 전송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범행 시기와 수법이 같다는 점에서 경찰은 동일 인물로 추정하고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꼭 잡혀서 더 큰 피해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